저희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왜 저희 마이크를 안 주십니까? 예. 와, 정말 대단합니다. 와타맨. 맞죠, 와타맨? 예, 와타맨 여기 있습니다. 아, 네, 어서오세요. 제가 오늘 겪어보니까 김기만 아나운서가 좀 착각이 예. 된 것 같습니다. 이해해주시고요. 자. 아니, 근데요,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, 와타맨 하는데, 뒤에서 듣기에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, 오늘 태권도의 날 통화 콘서트라서 그런지, 태권, 이렇게 들리더라고요. 예. 어, 그렇게도 들을 수 있겠네요. 네, 아이와이 여러분들 인사 부탁드릴게요. 인사 한번 주시죠. 네, 네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나, 둘, 셋. 인사 러비 아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함성의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. 오늘 아이오아이 분들께서 이 통화 콘서트를 위해서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토미 씨가 네. 이제 태권도를 좀 하신다고 네. 얘기를 들었거든요. 예. 제가 맞는 얘기인가요? 맞는 얘기인가요? 제가 국기원 시범단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3단이긴 한데 3단이요? 네, 3단입니다. 아, 지금 저희가 그 대표분들께는 발차기를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. 지금 뭐 복장 때문에 발차기는 좀 힘들고 그래도 저희가 약간은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. 진짜 3단인지 뭐 보여주실 게 있나요? 손동작 예. 자 손날치기 느낌이긴 한데 굉장히 귀엽네요. 네. 예. 그리고 지금 세계 태권도인들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. 우리 그러면 다 같이 태권 동작으로 파이팅 한번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? 아, 우리 아이오아이 분들께서 다 같이. 네. 전 세계인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거든요. 지금 좀 합을 맞춰주시고요. 네. 예. 괜찮을까요? 부탁을 예, 저희가 급 드립니다. 소민 씨가 계시니까요. 예. 아. 자 준비되셨나요? 네, 예, 카메라를 네. 향해서 네, 도전 인내 이 태권도 정신이야말로 그 101명 중에 살아남은 우리 아이오아이 분들의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. 네. 앞으로도 더욱더 사랑받는 분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,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까요? 아닌가요? 예. 자, 그럼 한 곡 더 부탁드려볼까요? 예. 그럼 다음 곡, 예, 소개를 직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저희의 다음 곡은 프로듀스 101 때 첫 데뷔곡으로 핑미를 했잖아요. 네, 핑미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네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